안녕하세요. 자, 영어 재밌고 논리적으로 품 구경 작업원의 입가감성 덕현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1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한번 같이 시간 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2020학년도 고1 학생들 3월 첫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봤었는데요. 상당히 쉽진 않죠. 쉽진 않고 중학교 때까지 쳤던 시험과 많이 다른 유형을 만났기 때문에 이 특히 영어뿐만 아니라 전과목 시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어떤 성장 과정으로 보시고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솔루션 1강입니다. 총 솔루션은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강조했던 1, 2, 3, 4, 8페이지 중에 1, 2, 3, 4페이지 즉 듣기를 제외한 주요제 문제와 어떤 일치 불일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2강에서는 작문이라죠. 작문 문제와 그 앞에 순서 문제 그리고 3강에서는 영어 시험의 꽃이라 할 수 있죠. 빈칸 문제와 추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모의고사를 할 때 이번 시험의 목표를 다 같이 세웠습니다. 목표가 뭐였냐면 1, 2, 4, 8페이지 마스터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그 목표를 왜 세웠냐? 자, 다들 아시겠지만 1, 2, 4, 8페이지 즉 듣기를 포함해서 3, 4, 8페이지를 다 맞추게 되면은 최소 몇 등급? 그때 같이 계산해봤죠. 4등급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문제 구성을 한번 볼까요? 문제 구성을 보면 1, 2페이지는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로 되어 있고요. 듣기도 또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번 풀이 영상에서는 리딩 스킬에서만 강의를 해드리고요. 듣기 스킬은 또 별도로 강의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부터 리딩이 시작되면은 2, 3페이지에서는 목적, 분위기, 주장, 주요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3, 4페이지, 특히 3페이지 끝머리에 그 도표 문제를 시작으로 4페이지까지 일치, 불일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또 8페이지는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2문제, 3문제 해서 작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요 구성을 알고 가신다면 요기에 대한 스킬만 준비해서 가셔도 모의고사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꼭 1, 2, 3, 4, 8페이지는 다 정답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몇 등급이 보장된다고요? 4등급이 보장이 되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목적 문제고요. 목적 문제. 목적 문제는 항상 쌤이 이제 보기를 먼저 한번 보라고 그랬죠. 보기를 볼까요? 신청, 권유, 사과, 통보, 감사. 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문이 나오겠구나. 그냥 대충 유추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중심 소재를 한번 찾아볼까요? 중심 소재, 중심 소재 보니까 잡지와 기사, 즉 글, 뭐 어떤 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예상하시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Dear Mr. Hain, 자, Hain 씨에게 Our message to you,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 너를 향한 그것은 brief,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But important, 하지만 중요하다. Your subscription, 너의 구독, 이 말이죠. 구독. To Winston Magazine, Winston Magazine에 대한. Will end, 이것은 끝날 것입니다. 곧,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haven't heard, 들어오지 못했다. 즉,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듣지 못했다. From you, 너로부터. 뭐에 대해? About renewing it. Renewing, 뭡니까? Renew 하면은 갱신이 말이죠. 갱신하는 것에 대해 듣지 못했다. 자, we are sure,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You would, 문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아,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구나. 됐죠. 자, 우리는 that 이하를 확신한답니다. that 이하가 뭐냐면 you will not want, 너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To miss, 놓치는 것을 even, 심지어 one upcoming issue, 다가오는 이슈를 놓치는 것을 너는 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안다. 이거죠. 우리는 확신한다. 이거죠. 자, renew now, 갱신해라 지금. To make sure that,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디아를, 대디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갱신해라. 대디아가 뭐냐면 the service, service는 will continue, 자, 계속 될 거다. You will get continue, 너는 가지게 될 겁니다. Continue, 계속된 delivery, 배달을.
뭐에 대한?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대단한 이야기들과 뉴스들. 맞죠. 자, 이때 엔드는 스토리와 뉴스를 병렬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어떤 스토리와 뉴스들이냐면 that 그것은 make, 만든다 이거죠. 무엇을? Winston Magazine을 뭐로? The fastest, 가장 빠른 growing magazine, 성장하는 매거진으로 in America, 아메리카에서. 그만큼 스토리와 뉴스가 좋다 이거죠. 그거를 놓치지 마라.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충분히, 맞죠? 뭐 당연히 잡지 갱신해라 권유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문장 끝까지 한번 해석해보고요. 우리가 놓치는 구문이나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장 끝까지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make it, 만들기 위하여, as easy as possible, as easy, 쉽다 이 말이죠. 가능한 한 쉽다, 뒤에 possible 있으니까 as easy as possible 해서 가능한 한 쉽게, 그것을 가능한 한 쉽게 너를 위해 지금 하게 하기 위해,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we've sent, 우리는 보내왔다, 보내왔다 무엇을? a reply card, 답장 카드를 for you, 너를 위해 to complete, 완료할 수 있게 simply, 단순하게 send back, 다시 보내라는 말이죠. the card, 그 카드를 today, 오늘. 그리고 너는 계속할 것입니다. to receive, 받는 것을. 뭘? your monthly issue of Winston Magazine, 너의 monthly 하면은 매달, 정기, 뭐 월간, 월간 발행, 뭐에 대한 Winston Magazine의 월간 발행물을 계속 받아볼 거야. 맞죠? 마지막 멘트에서 거의 핵심 문장을 때려버렸어.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까지 안 읽어도 위에 문장만 읽으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답은 잡지구독 갱신하라고 윈스턴 매거진 다시 읽으세요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참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분위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9번 분위기 문제입니다. 분위기 문제. 분위기 문제는 사실상 글의 내용을 잘 따라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분위기 문제는 뭐 보기를 먼저 읽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chief, chief는 call for, 불렀다 이 말이죠. 누구를? little phone을 불렀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come out, 나가자. 자, and, 그리고, took, 뭔가 놓았다, 이 말입니다. 뭘 놓았다? her right hand and Sam's right hand. 그녀의 오른손과 Sam의 오른손을. 그리고 and. 자, and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이 and는 뭐다? right hand, her right hand와 Sam's right hand를 연결해 주는 and였고요. 자, 두 번째 and는 뭐다? took와 tied를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그녀의 오른손과 샘 오른손을 놓고요. 그 다음에 묶었다. 타이 묶었다. 그것들을. 이때 그것들은 이 그녀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 묶었다. 함께 with the small piece of leather. 레더는 가죽이니까 뭐로 묶었다? 작은 조각. 가죽으로 돼. 자, he gave. 그는 주었답니다. a big yell. 큰 외침. 예를 뭐 외침이죠. and told them. 그리고 말해주었다 샘에게 뭐라고? You are now a married man. 자, 너는 이제 결혼한 남자야. 자, 어때요? 분위기 신나겠죠? 설마 결혼식장인데, 그죠? 뒤에 but, 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으면은 당연히 분위기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as soon as 이렇게 나왔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the wedding ceremony 그 결혼식이 was over 끝나자마자 The celebration began. 자, 축하연이 시작되었답니다. 축하연 시작되었는데 분위기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Fawn and Sam. Fawn과 Sam은 sat on blanket. 앉았다 이거죠. 어디에? 담요 위에. As, 뭐하면서? Young boys and girls. 어린 소년, 소녀가 began dancing. 시작했다 이거죠. 뭘? 춤추는 것을. To flute music and drumbeat. 플루트 뮤직과 드럼비트예요. 자, they, 그들, 이때 그들은 young boys and girls겠죠. 그들은 danced, 춤췄다입니다. in circles, 원형으로, 이 말이니까. 뭐,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춤을 췄겠네요. 춤췄습니다. 뭐 하면서 making, 만들면서 무엇을? joyful sounds, 신나는 음악을. 신나는 음악과 shaking, 흔들면서 그들의 손을, 뭐와 함께? with arms, 팔과 함께. 어떤 팔이냐면 raised, 들어올려진, overhead 하니까 머리 위로 들어올려진 팔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신나게 놀았다는 거죠. 자, 결혼식, 너 이제 결혼한 남자야? celebration began. 자, 축하 공연이 시작해, 축하 연이 시작했으니까 와, 계속 신나고 있죠? 자, found. found은 rose up, 일어났고요. and joined them, 그들과 함께 참여했다.
People, 사람들의 started. 시작했다. 무엇을? Clapping and singing.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 Fawn and Sam. Fawn과 Sam은 were two happy people. 뭐였다? 두 명의 행복한 사람들을. 뭐 어때요? 야, 너 이제 결혼한 남자야. 자, 축하해 시작할게 하고 한 번도 변한 게 없었죠. 그래서 답은 festive, 뭐 즐기는, 흥겨운. 쉽죠? 쉬웠습니다. 뭐 분위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 잘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주장 문제. 주장 문제는 항상 우리가 보기에서 중심 소재를 찾아서 지문을 들어가면 좀 글 이해가 빠르고 쉽고 답을 찾기에도 좀 더 수월하다 했죠. 자, 보기 먼저 볼게요. 자, 보기에 보니까 보기에 공통된 단어가 뭐였죠? 없네요. 보기에서 공통된 단어나 컨셉으로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보기에 공통된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쌤이 어떻게 알아야죠? 그러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또는 반복되는 컨셉이 정답으로 가는 길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you can buy. 자, 너는 살 수 있습니다. conditions 하면은 상태 아니고 조건들입니다. 조건들, 뭘 위한? for happiness, 행복을 위한. but, 하지만, 너는 can buy, 살 수 없답니다. 행복 그 자체. can buy와 can't buy. 아, 요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다음 문제 볼까요? It's like playing tennis. 자, 이것은 같다. 뭐와? playing tennis 하는 것과 비슷하다. 되죠? 테니스 한번 볼까요? 테니스를 예를 들면, you can buy. 자, 또 나오죠? 너는 살 수 없다. 뭐, the joy. 즐거움을 살 수 없다. 뭐에 대한 즐거움? of playing tennis. 테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살 수 없어요. at a store. 상점에서. you can buy. 자, 너는 또 살 수는 있어. 무엇을? The ball and the racket. 볼과 라켓을. 하지만 you can buy. 또 살 수 없답니다. 뭐 the joy. 즐거움을. of playing. playing 하는 것에 즐거움을 살 수 없답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죠?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맨 첫 문장.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던졌습니다. 행복.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자,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즐거움을 테니스에 You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만 합니다. 자, 이때까지 can buy, can't buy, can buy, can't buy 하다가 그러면 살 수 없는 can't buy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까? 너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To train yourself. 훈련해야 합니다. 네 스스로를. To play. 플레이하기 위해서. 자, it's the same. 자, 같습니다. With writing calligraphy. 아, 또 다른 예문이 나오는군요. 자, 이때까지는 테니스 이야기였고 자, 다음은 캘리그라피 이야기입니다. 자, 캘리그라피가 뭐냐? 밑에 써져 있죠. 서예라고 써져 있는데 솔직히 우리 서예라는 말보다 캘리그라피 요즘 많이 쓰는 단어라서 쌤도 그냥 캘리그라피라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the same. 같다 이겁니다. 뭐, with writing calligraphy. 캘리그라피를 쓰는 거라. 자, 캘리그라피도 보면은 can buy, can't buy 나올 거고 살 수 있는 거는 도구, 살 수 없는 거는 뭐 즐거움이나 그 본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볼까요? You can buy. 자, 너는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도구들을 살 수 있습니다. Ink, rice paper, and brush. 하지만 if you don't cultivate. cultivate 하면은 뭐 재배하다, 경작하다, 기르다는 말인데 만약 네가 기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The art of calligraphy. 그 예술성이죠, 예술성. 캘리그라피의 예술성을 기르지 않는다면 you can really do. 너는 할 수 없다. 정말로, 정말로 할 수 없다. 무엇을?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requires practice. 아, 또 나오네요. 그래서 네가 캘리그라피를 진짜 하려면 연습해라. requires, 필요로 한다, 연습을. 맞죠? and, 그리고 you have to train. 너는 해야만 한다, 훈련해야만 합니다. 네 스스로를. 자,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합니다. as a calligrapher. 캘리그래퍼로서, 캘리그래퍼를 쓰는 사람으로서 행복합니다. only, 오직. When, 언제냐면 You have the capacity 네가 가진다 이거죠 The capacity, 능력이다, 능력 네가 가질 때, 뭘? 능력을 가질 때 어떤 능력? To do calligraphy 캘리그라피를 하는 능력을 가질 때만 행복하다 Happiness 중심 소재, 아까 맨 첫 문장에 나왔던 중심 소재 다시 결론이 나오겠죠 Happiness는 is also like that 또한 그렇다, 비슷하다 You have to cultivate. 너는 길러야만 합니다. 너의
행복. 아,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왜 나오냐면 뭐 because나 뭐 but 이렇게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뒷문장에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주겠대. 뒷문장 볼까요? You cannot buy. 너는 살 수 없답니다. It at a store. It 뭐죠? happiness를 상점에서는 살 수 없다. 쉽죠? happiness, 테니스, 캘리그라피 예를 들어서 쭉 다 설명해서 결론적으로 happiness는 상점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노력을 통해 길러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뭐 you have to train yourself 또는 뭐 you have to learn 뭐 배워야 된다. 계속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 happiness는 노력을 통해 길러가야 한다가 답입니다. 맞죠?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의미하는 바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의미하는 바 at the sweet spot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쌤이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자, the sweet spot은 뭐죠? 우리나라 말로 달콤한 지점이죠. 달콤한 지점이 뭘까?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자, 또 문제에 뭐라 적혀있죠? 3점이라죠. 3점짜리의 문제는 뭐다? 좀 주의를 해서 풀어야 된다. 왜? 난이도가 조금 있다. 다른 문제보다, 2점짜리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다. 속을 수 있다. 보기에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점짜리를 쌤이 한번 표시해왔고요. 자, 그러면 보기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되죠. 공통된 단어나 공통된 컨셉이 뭘까 쭉 보는데 또 없네요. 네, 또 없죠. 아까처럼. 그러면 아까 문제처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지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또는 반복되는 컨셉이 곧 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자, 대부분 모든 것들, 대부분의 모든 것들 삶에서 그것들 위해서 there can be too much. can be. 자,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될 수 있습니다. 뭐가? too much. 너무 과하다는 거죠.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과할 수 있어. over good thing. 좋은 것도 너무 과할 수 있어. 과하게 될 수도 있다. 자, even, 심지어 the best things in life. 자, 최고의 것, 삶에서 그것 또한 are not so great. 이렇게 대단하지 않답니다. 뭐 in excess, excess 하면 밑에 있죠. 과잉. 그러니까 많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자, 공통된 단어 또는 컨셉이 보입니다. too much와 excess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별로고 최고의 것도 삶에서 최고의 것도 계속 너무 과잉하면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이 컨셉은 뭐죠? 너무 많은 것도 별로도 아니죠. 이 컨셉은 has been discussed 현재 완료의 수동태형이죠. 자, 논의되다, 논의되어져 왔다 이렇게 합니다.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At least 적어도 and far back. 자, 뒤에서 말 멀리 얼마큼 멀리 as Aristotle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 자, he 이때 he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쟁해 왔다. that야가 뭐냐면 being virtuous 단어 좀 어렵습니다. 맞죠? 미덕이 있는 이 말인데, 자, 이걸 만약에 올랐다 칩시다. being virtuous 하는 것은 means 의미했다. 무엇을 의미했다? finding a balance 찾는 것. 무엇을? 균형을. being virtuous 하는 것은 균형 찾는 것을 의미했다. 자, for example 하면 항상 내볼 수 왜? for example은 앞뒤 문장이 같은 문맥이다. 문맥이란 말, 같은 문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비슷하다, 비슷한 내용이다, 비슷한 컨셉이다 이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앞 문장을 안다, 그럼 뒷 문장 읽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앞 문장을 모른다. 지금 같이 virtuous 단어를 몰라서 앞 문장이 완벽하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뒷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이죠. 뒷 문장을 파악하면은 앞 문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virtuous 단어를 모른다 생각하고 뒷문장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people should be brave. 사람들은 용감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용감해져야만 합니다. but 하지만 if someone 만약 누군가가 is too brave 너무 용감하다면 they become reckless 그들은 reckless 무모해진다. 자, 용감해져야 되긴 되는데 너무 용감하면 무모하대. 맞죠? 아까 앞 문장이 뭐라고 그랬죠? Finding a balance. 밸런스를 찾아야 돼. 용감해져야 되는데 너무 용감해도 안 돼. 이거
밸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People should be trusting. 사람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But 하지만 if someone is too trusting, 누군가가 너무 믿는다면 they are considered, BPP, 수동태죠. consider, 생각하다니까 생각되어진다. 또는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뭘로 여겨진다? 걸리고. 그러면은 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믿으면 아예 잘 속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For each of these traits, 자, 각각을 위해서 어떤 각각? 이러한 형질들, 뭡니까? 이러한 형질들. 아, 용감해져야 되는데 너무 용감하거나 사람 믿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 많이 믿거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각각 개별을 위해서 It is best, 이것이 최고랍니다. 뭐가? To avoid, 피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피하는 것, 뭘 피하는 것? Both, 양쪽 둘 다 뭐? Deficiency and access, 결핍과 과잉. 그러니까 없는 거랑 너무 많은 거랑을 피하면은 최고랍니다. 자,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To live, 사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서? At the sweet spot, 달콤한 지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죠. 아, 달콤한 지점에서. 약간 느낌 오죠? 달콤한 지점이 뭔지. 꼭 중간 부분 정도 되겠죠. 달콤한 부분에서 사는 게 최고랍니다. 그 달콤한 부분은, 그것은 maximize, well-being. 최대화한답니다. 잘 사는 거, well-being 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suggestion 하면은 뭐 제안, 암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암시는 is that, dead이야입니다. dead이야가 뭐냐면 virtue, 믿음은요 is the midpoint. 중점, 중간점, 중간지점. 중간지점. 거기가 어디냐면, someone, 누군가가 is neither, neither은 not의 의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아니다. 누군가가 아니다. too generous,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nor too stingy 하면은 너무 고집세지도 않은 거기. 또, neither too afraid,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nor reckless brave,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그 미드포인트. 됐죠? 위에서부터 빨간 줄 친 거 보면 finding a balance, 밸런스 찾아라. 야, 양쪽 너무 안 좋다. 밸런스 찾아라. 미드포인트 중간점 찾아라. 그래서 답은 4번에 보면 in the middle, 중간 of two extremes 하면은 양극단의 중간. 양극단은 뭐죠? 뭐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믿지 말고, 사람이 용감해져야 되는데 너무 용감해지지 말고. 그러니까 딱 적정선이 좋다. 맞죠? 쉽죠? 자, 22번 요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요지 문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문제는 우리가 아는 그 주요제 문제 중에 하나죠. 주자, 요지, 제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보기를 통해서 중심 소재를 먼저 찾고 지문을 읽으면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겠다. 그죠? 아까 문제처럼. 자,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뭐 있습니까? 아이가 있네요. 아이 또는 어린 시절이 있네요. 또 뭐 있을까요? 칭찬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칭찬. 자, 아,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뭐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한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ertainly, 확실하게 praise, 칭찬은 is critical, 중요하답니다. To a child's sense, 아이들의 감각에 뭐에 대한 감각? Of self-esteem 하면은 자긍심, 자긍심. But, 하지만 when given too often 언제냐면 주어진다 이거죠. 너무 자주. For too little. 뭐에 대해?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 자주 주어질 때 It kills. 그것은 죽인다. 무엇을? The impact 하면은 뭐 충격량 또는 영향이죠. 영향을 줄여줍니다. Of 뭐에 대한 영향? Of real praise. 진짜 칭찬에 대한 영향도를 줄여준답니다. 진짜 칭찬. 언제냐면 It is called for. 그게 불려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진짜 칭찬에 대한 영역을 줄여주는데 언제? 너무 자주 칭찬하면, 너무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칭찬하면 진짜 칭찬할 때 별로가 영향도가 줄어든다. 자, everyone, 모두는 needs, 필요합니다. To know, 아는 것이. They are valued, 무엇이냐면, 대신 생각되죠. 무엇이냐면, they are valued, 그들은 값어치 있고요. 감사해야 돼. And, 그리고 praise는, 칭찬은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에 대한 방법? expressing,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하는 방법. 어떤 걸 표현하는데? such feeling, 이러한 감정들. But, 하지만 only, 오직 after, 뭐한 후에 something praiseworthy 하면은 praise가 칭찬이고 worthy 하면은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가치.
무언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has been accomplished. 현재 완료 수동태도 has been accomplished. 성취되어져 왔던, 무언가가 칭찬받을 만한 게 성취되어져 왔던 후에만 받는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을. Awards. Awards는 상입니다. 상. 상은 are supposed to 하면은 뭐여야만 한다 또는 뭐뭐로 예상되어야 한다. 뭐, be rewards. 보상으로 여겨져야, 예상되어져야만 한다. 보상. 어떤 보상이냐면 reactions. 반응입니다. To positive actions. 어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reaction, 반응. 또 honors, 명예입니다. 명예. For doing something well, 뭔가를 잘했을 때에 대한 명예. 이런 보상으로 여겨져야 된다 이거죠. 뭐가? Over 상이. The ever-present danger, 지금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뭐, in handing out, 건네주는 것에 대한. 뭐, such honors too lightly, 그러한 명예를 엄청 가볍게 넘겨주는 것에 대한 위험은 is that, 그것은 뭐다? Dead이야. Dead이야가 뭐냐면 children, 아이들은 may come, 올지도 모른다 이거죠. 뭐, to depend on,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And, 그리고 자, and가 나왔으니까 1번은 뭐죠? 그들이, 아이들이 come 할 수도 있고 또 do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또 only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만을 할 수 있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아는 거죠. 그들이 아는 그것들이 will result in prizes. prizes 하면 상금 또는 상이니까 will result in 결과를 낳는 거죠. 뭐를, 무슨 결과를? 상금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만 그들이 할 수도 있다. If they are not sure, 만약 그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대시 또 생각되네요. That are, 대시 뭐냐면 they can do well enough, 그들이 잘할 수,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 To earn merit badge, 벌기 위해, merit면 이익 badge. 그러니까 뭔가를 그들이 이익 볼 수 있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는 if, 만약 선물이 are not guaranteed, guarantee는 보장하다의 말이니까 BPP, 보장되다, not이 붙어서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물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they may, 그들은 may avoid, 피할 것입니다. 피할 것입니다. 무엇을? Certain activities, 특정 활동을 피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이익 본 거거나 이익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거나 또는 선물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거를 피할 거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아, 칭찬을 너무 남발하면은 애들이 나중에는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그리고 상금이 정말 상품이 없어 이러면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칭찬은 적절한 타이밍에 해라. 아까도 위에도 봤듯이 너무 자주 하면 그 실제 칭찬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칭찬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가 아까 윗문장에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됐죠? 자, 22번의 답은 3번으로 풀이했고요. 자, 다음은 똑같은 맥락 주제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도 앞선 문제와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의 중심 소재를 한번 찾아야 되니까. 자, 보기에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컨셉이 뭐 있죠? 자, tree,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맞죠? 나무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있나요? 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weather와 climate도 결국 뭐 비슷한 단어지 않을까? 날씨와 기후,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자, 쌤은 중심 단어 이렇게 두 가지 찾고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if you've ever seen, 자, 만약 네가 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a tree stump 하면은 나무 stump 하면은 요 밑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자른 단면 이렇게 밑둥. 너는 만약 네가 나무 밑둥을 본 적이 있다면 you, 너는 probably, 아마도 noticed that, that 야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 that 야, that 야가 뭐냐면 the top of stump, 그 밑둥의 꼭대기는 had a series of rings, had a series of rings 하면 가지고 있다 이거죠. 뭐 연속된, 뭐 링 모양의 연속된 거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나이테죠, 나이테. 나무 밑둥을 이렇게 보면 나이테가 쭉 있죠. 자, 이런 나이테는 can tell us, 가르쳐준다 이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나무가 됐는지, 그러니까 나무가 몇 살인지, 그리고 what the weather was like, 날씨가 어땠었는지 during each year, 각각의 해 동안 of tree's life, 그 나무의 일생을, 그러니까 그 나무의 일생에
그 나무의 나이도 가르쳐주고 그 나무의 일생에서 있어서의 각각 해마다 어떤 날씨가 어땠는지도 가르쳐준다 했죠. Because 왜냐하면 trees 나무들은요 are sensitive 민감합니다. 어디에 to local climate conditions 지역 기후 조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후 조건 어떤 거냐면 such as rain and temperature 비나 온도예요. 자, they give 그것들은 준다 이거죠. Scientists 과학자들에게 some information 몇몇 정보 뭐 얘기하는 거냐면 about that area's local climate 하면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지역의 지역적인 기후 in the past 과거에 for example 또 나왔네요. For example 아까 쌤이 설명했죠. 앞 뒷문맥 같고 앞에 문장 이해되면 뒷문장 앞에 문장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아 나이트 있으면 당연히 아 옛날에 어땠는지 알 수 있구나. 그래도 뒷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illings, 나이트는요 usually, 보통, 자랍니다. Wider in warm, wet years. 따뜻하고 습한 해에는 좀 넓게 자라고. Are thinner in years. 좀 얇아진답니다. 언제냐면, when. It is cold and dry. 춥고 건조할 때는 좀 얇아진답니다. 됐죠? 됐죠? 자, if 만약에 the tree, 그 나무가 has experienced, 경험해왔다면 무엇을? stressful condition, 스트레스 받는 상황, 조건을 경험해왔다면 such as drought, 어떤 거? 뭐 같은 거? drought 하면 가뭄이죠. 가뭄 같은 걸 경험했다면 the tree, 그 나무는 might hardly, hardly 하면 뭐 거의 극히 드문이 말까 거의 뭐 하지 못했다, 거의 자랄 수 없었다 at all during the time, 그동안 Very old tree, 매우 오래된 나무들은 in particular, 특히 동사형이 있습니다. Can offer, 제공합니다. Clues, 단서들을. 뭐에 대한 거냐면 the climate, 그 기후가 was like long, 오랫동안 어땠는지. 또, before, 뭐 하기 전에. Measurement, 측정이 were recorded,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들은 특히 그 다 제공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단서들을 기록이 되기 전부터의 날씨가 어땠는지를 다 기록해준다. 됐죠? 자, 그래서 핵심 문장은 뭐 이 말이죠.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뭐 매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나이트를 알면은 과학자들한테 날씨가 어땠는지, 과거의 날씨가 어땠는지 알려줄 수 있고 또 봐봐. 오래된 나무는 단서를 제공한다 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나이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과거 기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번 왜 안 되나요? 1번. 오래된 나무는 방향은 아니에요. 자, 정통적인 방법, 날씨를 예측하는 거. 그러면 나무를 다 잘라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죠. 또 예측도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날씨를 아는 거죠. 3번, difficulty, 어려움이죠. 뭐 measuring tree age, 아니라 있죠. 나이트를 보면 나무 나이를 대충적으로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다 했고 4번, important protecting local trees 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중요성, 지역의 나무를 죽이는 아직은 좀 부족하네요. 지역의 나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24번 제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제도 앞선 주장 유지 문제와 똑같이 보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보기에 공통된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에 공통된 단어. 자, 보니까 쫙 스캐닝하니까 eyes 또는 watch, 그러니까 본다, 눈 이런 단어가 있네요. 자, 또 있습니까? 아, 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나는 이야기나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Here an honest box. Honest box 하면은 정직한 박스. 이 말은 뭐 양심 박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심 박스 옆에, 양심 박스 거기에 people, 사람들이 placed, 위치해뒀다. 또는 놓아뒀다. 뭘? Coffee fund contribution. 그러니까 커피 기금 기부를 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세요를 놓아뒀다. 그러니까 honest box 옆에. 자, researchers, 연구원들, at, 자, researcher, 연구원인데, 연구원, 어디에? At Newcastle University에, in the UK, 영국에 있는, 그 연구원들은 alternatively, 대체적, 그 연구원들은 대안으로 display, 전시했답니다. 전시, 뭘? images, 어떤 이미지들. 뭐에 대한 이미지? of eyes, 눈과 of flowers, 꽃에 대한 이미지를 전시해 두었다. 그 옆에. Nearly 앞에 있으니까 On honest box 옆에 그 리서처 연구원들은 대안으로 어떤 눈 그림이랑 꽃 그림을 한번 전시해봤다. 자, each image 각각의 이미지는
각각의 이미지는 was displayed, 그러니까 전시되었습니다. For a week at a time, 한 번에 일주씩. 자, during all the weeks, 모든 주들 동안, in which, 그때, during, 뭐하는 동안, all the weeks, 모든 주 동안, 뭐하는, in which, 어떤 주냐면, eyes were displayed, 눈들이 전시된 그 모든 주 동안, bigger contributions, 더 많은 기부가 were made, 만들어졌답니다. Then, 뭐보다, during the weeks, 어떤 주보다, 어떤 주, 언제냐면, flowers were displayed, 꽃이 전시된 것. 자, 정리하면, 눈 그림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기부가 만들어졌답니다. 꽃 그림만 있을 때보다. Over 10 weeks of the study, 넘게, 그죠? 얼마 넘게, 10주 넘게, 뭐, 이 연구 10주 넘게, 기부는 during the eyes weeks, 그 눈 그림이 있었던 그 눈주, 눈주 동안의 그 기부는 were almost 3 times. 거의 3배가 넘었대요. Higher than, 3배가 높았다. 이 말이죠. 뭐보다, those made during flowers weeks. 그것들 만들어진 언제? During the flowers, 그 꽃주가 만들어낸 것보다 3배가 넘었다. 이때 those 뭡니까? 이때 those, 눈주가 있었을 때 만들었던 그 contributions, contribution, 기부금이. It was suggested that, 자, 그것은 암시합니다. 또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The evolved psychology, evolved 하면 진화된 말이고, psychology는 심리학, 진화된 심리학, 뭐에 대한 of cooperation. 자, 협동에 대한 진화된 심리학은 그것은 매우 sensitive, 민감합니다. 뭐, to subtle cues, 어떤 미묘한 단서에 민감하대. Or being watched, 쳐다본 봐지는 그 민감한 단서에 되게 민감하대. 알겠죠? 그러니까 눈 그림이 있으면 being watched 되는 어떤 그 미묘한 분위기가 있을 거니까. 자, and 그리고 자, that the findings는 결과는 may have implication이 암시니까 암시를 가지고 있다, 뭐 암시한다, 뭐 이 말이죠. 암시합니다, 뭘 for how to provide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뭘 effective nudge 여기 있죠, 넌지시 권한이니까 효율적으로 넌지시 권하는 것에 대해서, 뭐 socially beneficial outcomes 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눠줄지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눈 그림을 붙여놓으면 누군가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좀 더 양심적으로 또는 기부를 더 많이 한다. 사회적으로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되죠? 그래서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아니 10주 동안 해보니까 눈 그림 있을 때가 꽃 그림 있을 때보다 3배는 높아요. 자, 그럼 답은 eyes, 눈, secret helper, 뭔가 비밀스러운 조력자, 뭘 만들기 위해 to make society better,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해요. 됐죠? 됐죠? 요 위의 문장을 잘 살펴보고 eyes와 flowers의 타이를 알았고 eyes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은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답 is honest the best policy? 뭐 honest는 있었는데 policy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빼고요. flowers work better than eyes, 전혀 반대 내용이. Contribution, 기부금은 can increase, 올릴 수 있습니다. Self-respect, 갑자기 self-respect, 이상합니다. The more watched, 많이 보면 볼수록 the less cooperative, 더 적게 된다는 좀 문맥상 맞지 않는 답이죠. 그래서 답은 5번밖에 없다. 자, 25번. 자, 주요제 문제를 끝내놓고 나면은 맞이하게 된 25번. 살짝 쉬어가는 문제를 했습니다. 자, 25번도 풀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도표 문제입니다. 도표 문제는 주로 쌤이 뭐라고 했나요? 3, 4, 5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한 80% 정도 된다. 그래서 답을 읽을 때 어떤 순으로 읽으면 좋다? 4, 5, 3으로 읽으면은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확률이 있다. 자, 그래서 도표 문제는 따로 해석은 안 하고요. 도표 문제는 답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답이 뭐였죠? 지문의 4번 문장을 보면은 4번 From 2013,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2013년도 여기 구간을 말하네요. 자, 중국과 인도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자, 여기 점선 부분이죠. 점선 두 개인데. 자, 어우, 그럼 실사는 볼 필요 없네요. 자, 점선 두 개를 보니까 to opposite paths. 반대 경로로 간다. 어, 맞습니다. 반대 경로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네요. 맞죠? 자, with China's 어떤 거 함께냐면 China's smartphone average price. 중국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going down. 내려가고 인도는 상승한답니다. 자, 반대 방향은 맞는데, 어? 중국은 오르고 인도가 내리네요.
이 말이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을지하지 않는 것은 4번 쉽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4, 5, 3번을 읽었으면 4번 당장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26번부터 이제 28번까지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어질 건데요. 일치 불일치 문제도 똑같은 유형으로 가면 쉽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의 시작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뭐 일치 불일치 문제도 쌤이 똑같이 3, 4, 5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파트를 나누면서 한다 했죠. 자, 1번 문장에 대한 답이 마지막에 있을 리는 없고요. 위에서부터 읽어올 거를 출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이 보기 순서도 우리가 읽는 순서와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요거를 잘 이용한다면 나중에 장문에 가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기억 꼭 하시고요. 자, 26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이 이렇게 있고 보기가 이렇게 있다면 같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아, 5등분을 하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비율상으로 봤을 때 1번 문장에 대한 답이 저기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쯤 있을 거고 2번 문장에 대한 답이 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한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아, 세 문장 읽을 때마다 보기를 한번 봐야겠다. 맞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자, James Bonder G was born in June 29 하면은 뭐 이 사람은 태어났다. 6월 29일 날 1886년에 레녹스에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자, the second of six children. second, 두 번째죠. 6형제니까. 여섯 명의 아이들 중 두 번째. 그러니까, 6남매 중 둘째 말이죠. 남매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암튼, 6남매 중 둘째는, 둘째로, 제임스는 자라왔다. 이거죠. In a family of creative people. 하면은, 어디서 자라왔냐면, 어떤 가족들. 어떤 가족들이냐면, 창의적인 가족들.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로 된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왔다. 자, 세 문장의 것을 한번 볼까요? 아, 1번 맞네요. 여섯 명의 아이들 중 둘째, the second of six children 했네요. 자, 계속 가다 보면 쭉 갑니다. At the age of 14, 14살 때, he received his first camera. 그는 받았다 그의 첫 번째 카메라를. And 그리고 took hundreds of photographs. 찍었다 이거죠. 수백 장의 사진들을 of his family and town. 그의 가족과 town,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자, 또 한번 볼까요? 2번쯤 나와야 될 텐데. 또 나오네요. 14살의 그는 그의 첫 번째 카메라를 받았다. 맞죠. 그래서 수백 장을 찍고 다녔다. 자, by 1906년에 he had moved, 이사했다 말이죠. 어디로? To New York, 뉴욕으로 married, 결혼하고요. And was taking jobs, 일자리를 얻었다 말이죠. 일자리를 얻었다. To support, 자, to support 하면 지원하기 위해, 뭘 지원하기 위해? 그의 growing family, 자라나는, 그러니까 식구가 점점 불어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을 얻었다. 1907년에 그는 포터스 버지니아로 이동했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he worked 그는 일했다 이거죠. In dining room. dining room은 뭡니까? 식당이요. 식당. 식당에 일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자, 3번 이제 한번 다네요. 3번도 되네요. 챔버린 호텔에서 식당에서 일했다. 딱 증거가 있네요. 자, during this time 이때 말이죠. 이걸 하는 동안 he also 그는 또한 일했습니다. 뭐로? 포토그래퍼. On a part-time, part-time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로 포토그래프를 했다. He opened, 그는 열었습니다. 그의 그만의 스튜디오를 1916년에. 자, 4번 맞네요. 자, 그러면 답은 당연히 5번이고. 1969년에 The Exhibition 하면은 전시회죠. 전시회는, 그 전시회가 뭐냐? Harlem on my mind라는 그 전시회는 brought him, 데려갔다 이거죠. 그를 International Recognition 하면은 국제적인 Recognition. 인식 말이니까 국제적인 명성을 갖게 했다. 아니네요. 비난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됐나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딱딱딱딱 대입을 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별로 딱딱딱딱 대입을 해보면 딱 쉽습니다. 요게 좀 더 감각이 생긴다면 한 대충 보고 한 이쯤에서 1번 나오게 되면 좀 읽다가 1번 나와야 되는데 1번 보면 답이 나와있는 경우 맞죠? 그래서 쭉쭉쭉 맞춰서 대입을 하다 보면은 답이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답은 3, 4, 5번에서 주로 많이 출제됐다. 한 80%. 센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도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2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앞서 문제와 똑같, 26번과 마찬가지로 일치 불일치 문제 뭐 한 3, 4, 5번쯤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구역을 나누자면은 뭐 한 이쯤에 1번, 이쯤에 2번, 이쯤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는 좀 예측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일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걸 실수하는 친구들이 꽤나 초반에 좀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것, 그래도 문제는 꼭 읽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구역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한 이쯤에서 1, 2번, 2, 3번, 3, 4번, 4, 5번 이쯤에서는 무조건 한 5분쯤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쭉 한번 맞춰봅니다. 뭐 참가 연령제한, 뭐 야외 프로그램 할인된 가격, 기성조건 이메일 해보는데, 자, 보면은 우리 다 여기 보면은, 자, 라티스에 여기 보면은 The programs will run. 그 프로그램은 run, 운영될 겁니다. Regardless of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weather condition, 기상 상태에 따라서, 기상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영될 거다. 근데 4번,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다. 맞네요. 맞죠? 그래서 뭐 참가 연령이 제한 있고요. 야외 프로그램 운영된 아웃도어 액티비티 있고요. 할인된 가격 여기 적혀져 있고요. 90달러. 이메일 통해 등록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발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28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28번도 뭐 딱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도 뭐 위에는 설마 문제가 나올 일이 잘 없으니까 이 중요 내용에서 설명이 나오겠네요. 여기도 구역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시간, 장소,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 뭐 몇 살부터 또는 얼마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애터 주유 뭐 주의사항들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보면은 no pets allowed. 그러니까 동물은 맞는데 누가 애완동물 데리고 오겠어. 걔들끼리 눈 맞으면 어떡해. 그죠? 당연한 상식인데 no pets allowed 하는데 여기에 4번 애완동물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틀렸어요. 자, 됐나요? 자, 우리가 이까지만 풀면은 듣기를 제외하고 1, 2, 3, 4페이지까지는 완벽하게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야 하고요. 더 빨리 풀이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쌤이 해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줬고요. 사실 답을 앞문장에서 찾거나 또는 끝문장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중간의 내용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꼭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해석이 중간에 안 된다거나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주요제 문제나 일치불일치 문제는 스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반복 숙달을 했기 때문에 꼭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후에도 이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스킬을 단련하시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끝까지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까지 하고요. 솔루션 2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숙제가 있겠죠. 숙제는 듣기, 딕테이션 한 번씩 해오시고요. 듣기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듣기 딕테이션 꼭 해오시고, 자, 다음 시간 솔루션 2의 메인인 장문 독해, 장문은 미리 단어와 구문 독해를 한번 해보세요. 단어와 구문 독해를 해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온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